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홍천 이신산 농당의 동편 지역에 심은 무청 시래기 밭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자라나는 무청 시래기를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조금 설명은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무청 시래기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시기에 고라니가 와서 이렇게 자라는 무청 시래기 잎을 따먹게 되면 품질이 좋은 무청 시래기 수확이 어렵습니다. 또 다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병충해가 와서 이 무청 시래기 성장을 방해하거나 장애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또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병충해 관리도 잘해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무청 시래기를 좀 일찍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일찍 심었는데요. 올해 파종 시기는 8월 28일 날입니다. 8월 28일 날 심은 무청 시래기는 이제 이렇게 재배가 되어서 오늘 보이는 이런 상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서리가 오고 성장이 많이 된다면 거의 이 무릎팍 정도 높이까지 무청 시래기가 자라게 됩니다. 무청 시래기는 무릎팍 정도가 오게 되면 채취 시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때가 보통 11월 5일에서 11월 10일가량 됩니다. 올해도 좋은 품질의 무청 시래기를 생산해서 여러분들께 공급해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